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정인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선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8일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은 한 음주운전자가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을 해서 아예 반대편 그 보도를 침범해서 그 위에서 걸어가고 있던 배승학 양을 이제 교통사고로 쳐가지고 사망에 이르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지금 배승학 양의 뭐 오빠가 국회에서 발언도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 뭐 10년 내에 재범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신상을 공개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요. 저는 이런 식의 법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 입장인데 네. 이번에는 사실 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는 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면 명백하거든요. 사실 명백하지 않은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내가 음주한 건 내가 알잖아. 그럼 내가 운전 안 해야 되는 거 알잖아. 운전하면 사고 나가지고 사람을 칠 수도 있다는 거 알잖아. 본인이 다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신상 공개를 하더라도. 실제로 타이완에서는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네. 뭐 음주운전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요.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숨기능과 뭐 역기능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망의 결과가 고의만으로 이루어진 사고가 아니다 보니까 신상정보 공개까지 꼭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은 있어요.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그 기본권 침해가 어마어마해요. 뭐 신상정보 공개 말고 다른 걸로 제재할 방법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보험가입도 못하게 하고 렌트도 못하게 하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송변이 밑도 것도 없이 반대를 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한 5분 정도 생각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왜 무턱대고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던데 나는? 그럼 성범죄자 신상공개하고 이런 것들은 뭐 이해가 되나요? 전자발찌를 했지만은 계좌 안 됐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또 예방도 가능하잖아. 그런데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한다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신상 공개라는 그 제재 조치가 이 기존에 많이 있어 왔던 제재 조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다른 우리가 제재 조치를 이거보다 기본권 침해 좀 덜 하면서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가능성도 높이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이제 좀 심도 있는 고찰을 했느냐부터는 저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운전대를 못 잡게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이야. 공개하는 거는 인간적이야. 운전대를 못 잡음으로 인해가지고 직접적인 피해는 나잖아. 그로 인해가지고 이제 뭔가 생계를 유지를 못해.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인 피해가 퍼지면서 뭐 자식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데 공개는 직접적으로 자식이나 배우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굳이 찾아와야지 그게 공개 여부가 알 수 있다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 부부 동반으로 모임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응.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하나둘씩 연락이 끊겨. 이상하잖아. 아니 근데 또 다른 처벌 가능성을 자꾸 양산하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대를 못 잡게. 네. 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률이 또 생겨야 될 거 아니죠? 말씀 잘했어요. 네. 신상정보 공개가 네. 그런 파생된 제재가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신상정보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 몇백만 원 무조건 날라오고요. 수 있죠. 공개 관련해서 절차가 되게 많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있었던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지. 성범죄자 신상 공개도 무조건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공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개하는 케이스는 정말 없어요. 진짜 큰 범죄만 하거든. 그렇지. 그러면 음주운전에도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9살짜리 아이 친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강력한 것들만 모아서 한다면 그래도 위화감은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사람 10년 내에 두 번 재범인 사람을 공개하자 라는 얘기가 지금 코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일단적인 예를 들게요. 재범 20번 내에 사망사고 뭐 이러면은 굉장히 엄격하고 이제 그 요건을 도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죠.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이제 입법 안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 안을 내면 여기에서 토론을 거치고 적절하게 이제 깎아낼 것들이 나오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통제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위헌성의 문제도 사실 거의 없을 거다.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언론만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법안으로 가다듬어지기까지는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성범죄 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틀에 맞춰가지고 정도나 이런 것들 따져서 공개되는 범위, 그다음 등록되는 범위 이런 것들 다 맞춰야겠죠.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